심야산책의 술이고 오름을 세워 끌어안으며 들고 정면 다리 넓게 벌리며 한 번 더 왼발을 향해서 상체는 정면에 오른쪽 엉덩이가 떠오르지 않는 만큼 대신에 상체를 숙이고 바로하고 두 발 모두 앞으로 뻗고 왼발 안으로 접어 뻗어낸 오른발 상체를 숙입니다. 바로 하고 왼무릎을 세워 끌어안으며 들고 왼발을 더 넓게 벌리며 한 번 더 뻗어낸 오른발 향해서 상체는 정면에 왼쪽 엉덩이가 떠오르지 않는 만큼 상체를 숙이고 하고 두 발 모두 앞으로 뻗어 단단하잖아. 대신에 상체 숙입니다. 파수치는 정면에 무릎을 가슴 앞에 끌어안아 무릎을 꿇어 자리에 앉습니다. 양손 등대 깍지를 껴 팔꿈치를 펴고 턱을 당기며 시선 바닥바닥 양손 깍지 풀어 무릎을 감싸 잡고 등을 둥그렇게 시선했고 한 번 더 습관의 반대 방향으로 양손 깍지를 펴 잡으며 턱을 당겨 시선 받아 정면 무릎을 감싸 잡아 등을 둥글게 시선
지퍼 테이블 코지. 무릎과 발등을 모두 붙이면 척추 낮춰 시선 정면. 한번 더 척추 낮추고 턱을 들어 올려 무릎을 꽉 놓고 둥글게 말려 시선 뱉고 마소 뒤꿈치를 세워 다운독으로 꼭 세 번. 배로 아래로 나타나 상체 수인이나 나타나 상하 왼쪽 손을 위로 가슴 앞에 타나사나 바르게 손 한 발 한 발 움직이며 편안한 컨디션을 먼저 할게 하실게요. 정확한 동작이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호흡과 일치시키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고 편안하게 먼저 움직이실게요. 타나사나 바르게 손 왼쪽 우타나사나 오른발 뒤로 무릎 하나 상체 일으키 왼발도 뒤로 무릎 바닥 가슴 가라앉히 무릎 뒤로 밀며 부상나 다음도 오른발 앞으로 왼발 바다 상체 일으키고 왼발도 앞으로 우타나사나 손을 위로 펜적 사마스리 왼발 움직입니다. 엔정 우타나사나 왼발 뒤로 상체 일으키고 오른발도 뒤로 가슴 가라앉히고 무릎 뒤로 내밀어 부장 왼발 앞으로 상체 일으키고 오른발 앞으로 우타나사나 펜정 사마스리 두 번 더 반복해 봅니다. 펜정 우타나사나 오른발 뒤로 상체 일으키고 왼발도 뒤로 가슴 가라앉히 부장입니다.
오른발 앞으로 상체 일으키고 왼발도 앞으로 우타나 엔조 왼발 엔조 우타나 상하 왼발 뒤로 상체 일으키고 오른발 뒤로 가슴다라지 부자한다 낫 왼발 앞으로 상체 일으키고 마지막 한 번 더 엔조 우타나 상하 오른발 뒤로 상체 일으키고 왼발도 뒤로 가슴 가라앉히 부장 오른발 앞으로 상체 일으키고 왼발도 앞으로 상체 숙이고 뺀죠 마지막 왼발 뺀죠 왼발 뒤로 오른발 뒤로 부자한다 다음 왼발 앞으로 앞으로 엔조 자리 엎드려서 부드럽게 부자나사나 발등 골반 넓이로 바닥에 내려주고 8분씩까지만 쉬어도 좋으세요. 가능한 곳에 지고서 상체 일으킵니다. 부자합니다. 턱을 들어 올려 오르드반 호흡 10번 마카라사나 휴식합니다. 오른손 손바닥 바닥을 두고 오른 뺨을 바닥에
손바닥 바닥 누르며 오른 무릎, 왼무릎을 대각선으로 멀리 뻗고 왼손이 떨어진다면 왼무릎 구부려 발등 잡으며 멀리 뻗어 발등을 멀리 뻗어내주고 돌아옵니다. 반대로 왼손 손바닥 바닥 오른손 바닥 두 발 가지런히 모아 오른발 대각선 멀리 뻗고 오른손 바닥에서 떨어진다면 무릎 구부려 발등 잡아 발등을 멀리 뒤를 향해 뻗고 돌아옵니다. 양손 통해서 이마를 올려주고 두 발 가지런히 휴식하고 두 발 골반 넓이 혹은 주먹 하나의 공간 정도로 좁게 벌리며 무릎을 접어 발날을 붙여 발끝은 천장 향하도록 합니다. 가능한 곳에 손을 짚고 치골이 너무 많이 떨어져 오르거나 혹은 척추, 허리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반대로 농수로 좋습니다. 발끝 천장 향하는 90도로 내려가 숨어봐. 상체부터 먼저 가라앉히고 발을 내려놓고 휴식합니다. 양손으로 발목 혹은 발등 깊이 잡아 발날 붙이고 시선 정면에 발끝 유동이며 단과사나 발날은 떨어지지 않게 하며 무릎도 조금 더 좁게 모아봅니다. 가라앉히고 휴식. 발 가지런히 손바닥 밀며 무릎 꿇어 자지 않고 손을 멀리 짚으며 나온
오른발 아픔 적으며 자리에 앉아 에카타라 라사카 포타의 골반의 형성을 하죠. 손은 앞으로 멀리 짚으며 상체를 느슨하게 하고 하체의 형성이 먼저 편안해질 만큼은 충분히 근육의 이완성에 먼저 다가갑니다. 접혀진 발에 넓적다리 뒤쪽 엉덩이에서 연결되는 혹은 뒤로 뻗어낸 발의 허벅지 앞쪽 근육이 너무 타이트하여서 바닥에 닿지 않으신다면 가운데에 당구나 혹은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지만 상체를 억지로 일으켜서 그렇죠 아래쪽에 부담을 주지는 않으실게요. 이렇게 상체를 느슨하게 있으시다면 골반부 전반에 스트레칭 혹은 이완성까지만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뻗어낸 발의 엄지 발등의 바닥 방향을 강하게 내리누르며 발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휘어가만 하지 않도록 정면을 하고 손끝을 일으켜 세워 밑가슴을 끌어올리고 반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에카파라 라사카 폰타에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충분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에카파다 라사카포타 파라무시타 그곳까지 함께 허리의 불편함이나 고관절 바깥쪽의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상체를 느슨하게 하며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실게요. 가능하신 분은 손끝을 일으켜 밑가슴 끌어올립니다. 오른손을 오른손 위에 손으로 막 밀면서 떠오르시면 안 돼요. 그럼 정말 허리 불편해지실 수 있으세요. 왼손도 조금 더 당겨 짚으며 오른손과 가능하시다면 양손 오른손은 무릎, 왼손은 발목을 잡으며 혹은 발을 잡으며 밑가슴 끝까지 끌어올리고 턱은 당기고 시선 정면 손끝을 뒤로 향해 뻗어내는 것 골반을 안정시키고 다시 뒤로 어깨를 휘감아내는 손의 힘을 최소화하고 발성기를 다시 끌어올리며 무릎을 많이 꺾을게요. 손을 뒤로 뻗어 무게를 실어줍니다. 가능하신 분은 왼무릎을 접어 인대 터치. 양손으로 발을 잡아 당기며 팔꿈치를 붙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발을 내리고 양손
왼무릎을 안으로 접어 뒤꿈치 무릎에 가깝도록 끌어당겨놓고 상체 바로 세워 앉아. 오른손으로 왼무릎, 왼손으로 왼발목을 잡아 왼쪽 정강이 정면으로 정면 손으로 짚어 두 발을 모두 앞으로 뻗으며 단단하사나 양손 바닥 짚으면 손 머리 발 뒤로 나와 반대로 왼발 앞으로 접어 자리가 있고 오른발 뒤로 뻗으면 상체 일으키지 않고 느슨하게 주면 골반에 먼저 안정성에 집중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뻗어낸 바에 엄지 발등의 바닥을 당겨주시고요. 골반의 정렬에 집중하고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휘감아가지 않도록 엄지 발등의 바닥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접혀진 발의 등부와 연결된 엉덩이와 연결된 허벅지 또는 뻗어낸 발의 허벅지 앞이 너무 많이 떠올라 있다면 후골로 접근하시면 안 되세요. 눈추의 타격으로 허리가 불편해지거나 혹은 구관절 바깥쪽의 통증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허리 통증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멀리 해서 허리에 불안한 근육 이완성에 집중해 보셔도 무척 좋습니다. 한 번만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손끝을 일으켜 세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골반이 안정된 만큼의 구근으로 다가가실 수 있는 거세요. 동시에 발을 잡아 어깨를 회전하는 빠른 시작에 도움이 되실 수 있지만 골반의 안정성도 좀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후보를 원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왼손은 왼무릎에 오른손은 무릎의 선에 각된 선까지 당겨서 조금 더 불편한 쪽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오른발을 들었거든요. 안쪽의 힘이 조금 더 약화된 느낌이면서 계속해서 발을 발등을 누르며 확인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시다면 발과 무릎을 잡아 위까지 끌어올리며 허공 당겨시서 정면 손으로 막 밀어내면서 골반 띄우시면 안 되세요. 골반 바닥에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뒤를 향해 뻗으며 골반을 먼저 안정시킨 후 어깨를 휘감아 다시 발과 무릎을 돌아오며 다시 한 번 더 끌어
손을 발바닥으로 들어 오고 턱을 가지고 양손을 세세하게 부부의 휴식 오른 무릎을 접어 무릎을 뒤꿈치에 닿도록 오른쪽 엉덩이를 휴식의 코너 왼손으로 오른 무릎 오른손으로 오른 발목 잡으며 가슴과 정강이가 정면이 되는 것 편안한 맛 손을 짚고 다리를 앞으로 천천히 뻗고 발라사나 바르게 앉고 두 발 모두 뒤로 접어 비라사나 평소에 비라사나가 안 되시는 분은 엉덩이 쪽에 높이를 줘서 무릎을 모두 붙이실게요. 무릎을 모두 붙이면 넓적다리 안쪽 두 허벅지를 단단하게 조여 아랫배를 조이고 상체 발을 세웁니다. 양손은 무릎 시선은 정면 호흡을 테이블 포즈로 무릎과 발등을 모두 붙이며 발등 바닥 턱을 당겨 시선 뺏고 아랫배를 조이고 뒤꿈치를 세워 다운도 세 번. 뒤꿈치를 들어 무릎 구부리고 발날이 떨어지지 않고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손바닥 누르며 등 돌기를 쉬세요. 무릎을 꿇어 자리에 앉고 양손 깍지 끼며 위로 팽팽 끌어올리는 팔을 앞다 코를 다쳤다 돌아온다 양손 무릎 옆쪽 바닥을 짚고 등 둥글게 시선 뺏고
너무 습관의 반대 방향으로 깍지끼며 위로 올라옵니다. 양손 바닥, 바닥 밀면 등 길게 시선 빼고 자리에 눕습니다. 주먹을 세워서 두발 모두 천장 향해 들어오며 숙박 양자 손등 바닥에 호흡 몇 번. 양손으로 뒤꿈치를 감싸잡아 당기며 상체 들어올리고 5, 5번 상체 내려놓고 두발 모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내쉽니다. 발과 무릎 모두 붙이며 골반 들어올리는 알강으로 바닥으로 나서 무릎이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조금 도와주셔도 되세요. 다만 손에 무게를 싣지 않습니다. 가라앉히고 양무릎을 가슴 앞에 끌어안으며 상체를 올리고 무릎 앞으로 밀며 시선 뺏고 아랫배를 꽉 조이고 상체 바닥, 무릎 세워놓고 손등 바닥, 잠시 휴식하고 다시 양발 붙이며 무릎도 붙이고 한번더 알타라반다, 알타라반다, 호흡을 가라앉힙니다. 주물을 가슴 앞에 끌어안아 상체 들어올리고 무릎 앞으로 밀며 시선 뺏고 상체 바닥 손등 바닥 천장 숙박 호흡 열고
왼손으로 등을 단단하게 받치며 어깨 서기 고 10번. 천천히 발을 내려놓으며 관라산. 등을 천천히 넷째 바닥에 무릎을 가슴한테 끌어안고 상체를 앞으로 밀며 시선 뱉고 아랫배를 꽉 조입니다. 상체 바닥 무릎 세워놓고 잠시 휴식 회복. 다시 한번 발과 무릎 꽉 붙여놓고 발과 무릎 바닥나사나 마지막 호흡 10번 가라앉힙니다. 무릎을 가슴 앞에 끌어안고 손등 바닥 천장 숙다리입니다. 양손 뒤꿈치 잡으며 상체 들어올게. 호흡 5번. 내려놓고 손가락 편안하게 바닥에 두고 호흡을 내쉽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